그다음에 아, 아 이건 그냥 유카스 곁다리로. 지원이었네. 예. 이건 그냥 곁다리로 혹시 유카스 지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브라이튼 보통 유카스는 1월 중순에서 말까지 지원을 하고요. 자기소개서, 예상 성적, 이제 추천서 이런 것들이 목록으로 들어가고. 근데 브라이튼 파운데이션은 좀 특이하게 예상 성적을 안 제공을 안 해줘요. 근데 추천서는 대신 담당 부서가 있어서 추천서는 제공을 해주니까 이제 자기소개서만 준비를 해서 추천서 받아서 이제 유카스를 지원을 하시면 되고요. 유카스를 지원하면 이제 인터뷰는 개별적으로 요청이 와서 인터뷰를 하시고 이제 오퍼를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혹시 유카스 지원으로 인해서 뭐 자기소개서나 인터뷰나 이런 것들 뭐 정보가 필요하시거나 혹시 좀더 배우고 싶다라시는 분들 계시면 저한테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팁 같은 거는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노팅엄 가고 뭐 이런 학생들은 본격적으로 유카스를 하고 하니까 그 자기소개서하고 뭐 이런 것은 제가 봐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제 학생 세미나 뭐 이런 것도 계속해요. 오기랑 계속 하거든요. 그리고 제 학생들은 또 밴드 있으니까 그런 그죠 비공개 내용도 확인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유카스 지원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시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브라이튼에서 유카스 지원하고 하는 학생들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뭐 은솔 학생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성적, 대학교 성적까지 있다 보니까 네, 이런 상황이 좀 됐었고요. 그다음에 학교에서 예상 성적, 보통 예상 성적을 가지고 봤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고등학교 다니고 마치고 파운데이션 했다. 그러면 고등학교 성적만 가지고는 그 오퍼를 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상 성적이 반드시 필요한데 은솔 학생 같은 경우는 대학교 성적이 이미 다 있다 보니까 왜 이런 영향이 좀 있었던 거고요. 아, 예. 맞네요. 네, 마지막으로 저희 생활 팁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사진이 이제 교내 헬스장이랑 이제 브라이튼 피어, 그다음에 교내 도서관이거든요. 도서관이 뷰가 굉장히 기가 막혀서 공부를 할 때마다 기분이 좋아서 사진을 많이 찍었고, 교내 헬스장도 굉장히 잘돼 있어요. 다 기구가 새 거고, 이제 브라이튼이 좀 캠퍼스를 확장하고 있는 시기예요. 그래서 새 기숙사, 새 헬스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학생 할인을 하면은 한 달에 15파운드 정도 내고 쓰니까 굉장히 저렴하고요, 헬스장도. 근데 대신에 외식 물가는 조금 비싸요. 평균 한 20파운드 정도 되고요. 저는 요리를 많이 해먹는 편이어서 생활비가 많이 안 들었어요. 평균 300에서 많이 쓰면 500파운드? 그러니까 500파운드가 딱 100만 원 정도거든요. 저는 항상 이제 100만 원만 용돈을 받아서 그 안에서 쓰고 좀 모아놓고 그걸로 여행도 가고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대신에 교통비는 조금 비싸요. 이제 한번 내려갈 때마다 24시간 쓸수 있는 버스가 3.85파운드 정도. 3.85파운드면 한 8,000원 정도? 7, 8,000원 정도 하는, 아니, 뭐 5,000원, 6,000원인가? 뭐그 정도로 하는 거고. 근데 대신에 카플란을 사시는 분들은 무조건 버스 카드를 사세요. 버스 카드가 1년치가 있고 6개월치가 있고 한데, 1년치를 그 버스 센터 가서 사면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3.85보다는 훨씬 싸게 살수 있으니까 그걸 쓰면 1년 동안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버스 카드를 사시면 됩니다. 그래요. 보통 버스 카드를 사는데 은솔 학생 바로 근처에 있어가지고 어쩔다 한번 이용을 하고 왜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버스 카드를 살 일이 없어서 애초에 사설 기숙사를 구한 이유도 교통비랑 이런 걸좀 아끼려고 구했던 거라서 저는 별로 쓰지 않았습니다. 네네. 두 번째가 이제 제 기숙사인데요. 저는 이제 사설 기숙사를 썼기 때문에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카플란 기숙사를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카플란 기숙사는 소통이 돼요. 하지만 사설 기숙사는 내가 소통을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연구를 가시는 분들이면 그냥 카플란 기숙사를 추천을 드리는데 그래도 나는 사설 기숙사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장점은 영국 친구들을 많이 만날 수 있어요. 특히 제가 살았던 기숙사는 서섹스 대학교 애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서섹스 대학교는 거의 영국 애들이 많거든요. 영국 내에서 좋은 학교라서. 그래서 제 플랫메이트들도 다 서섹스 대학교 애들이었고, 근데 전부 다 영국인이어서 좀 영어를 늘 기회가 굉장히 많았어요. 영어가 늘 기회도 많았고, 또 애들이 TV를 보고 뭐 이런 걸 하니까 애들 문화를 접할, TV 프로그램에 이런 문화를 접할 기회도 많았고, 영국 술게임이나 뭐 이런 걸 배울 기회도 많았고,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제가 살았던 기숙사는 이제 학교 거의 바로 앞에 있어서 도보로 한 10분 정도 걸었고, 그리고 마트도 큰 게, 두 개,
알디랑 세인스버리 큰 마트가 두개 있고 아시안마트도 하나 있어서 사실 살기에는 굉장히 좋았어요. 위치가 정말 좋았어요. 근데 문제는 시내가 너무 멀어서 시내에 잘 나갈 수 없다는 점. 그래서 좀 요리를 많이 해 먹어야 한다는 점. 그다음에 조금 한국인들이 저는 아무도 없었거든요, 제 기숙사에. 그래서 좀 외로웠다. 그래서 커플라인 좀 자주 놀러 갔다. 이 정도 됩니다. 보통 이제 구하려면 주당 210파운드에서 300파운드까지 굉장히 다양한데요. 가장 싼 앤수트, 키친만 셰어, 8명에서 키친 셰어하는 것들이 보통 한 210파운드에서 250파운드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주당. 그다음에 이제 온 스튜디오, 내 1인 주방, 이제 1인 주방까지 갖춰져 있는 거는 보통 주당 300파운드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1인 주방은 굳이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아, 근데 뭔가 스트레스를 받으신다고 다들 스튜디오를 하시는데 저는 추천드리는 게 굳이 이렇게 1,000만 원, 몇천만 원씩 쓰고 유학을 하는데 방 안에 혼자 있으면 아깝잖아요. 그냥 이렇게 친구들도 만나고 하면서 지금 공부에 신경을 안 써도 될때좀 외국 애들을 만나면서 문화도 익히고 말을 늘려놓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말이 안 되면 친구를 사귈 수가 없어요. 내가 말을 떠듬떠듬 거리는데 외국 애들이 뭐 보살도 아니고 애들도 다 18살, 19살 이런데 내가 천천히 말하는 거를 들어주면서 기다리고 해줄 애들이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영어는 어느 정도 늘려놓고 가는 게 중요한데 플랫 애들은 내가 보기 싫어도 계속 마주치는 애들이잖아요. 주방에서 계속 마주치고. 그리고 얘들도 같이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관계를 좋게 하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 플랫메이트들이 영어를 늘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게 중요하다. 행아웃할 힘이 없으니까 주방이라서도 만나라. 그래서 저는 온 스튜디오보다는 그냥 키친 샤워를 하시는 게 저는 영어 늘리는 면에서도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말에 좀 파티를 한다든지 좀 시끄럽다든지 노래를 부른다든지 기타를 친다든지 뭐 이런 건좀 참으면서 이해하면서 좀 살아야 돼요. 대학교 생활은 계속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저희 기숙사는 굉장히 조용했어요. 이 기숙사 자체가 굉장히 조용했어요. 카플란이 조금 더 시끄러웠어요. 저희 기숙사는 완전 조용한 편이었고. 운이 좋네요. 아, 그리고 질문이 있는데 혹시 브라이튼 인터뷰는 하셨나요? 인터뷰는 어땠나요? 라고 물어봤네요. 네, 인터뷰 했고요. 인터뷰는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될것 같아요. 저도 작년에 인터뷰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인터뷰를 봤는데 인터뷰는 보통 이제 7월 중순쯤 보거든요. 끝나고 나서 이제 성적표 나오기 직전에 인터뷰 보는데 왜 브라이튼에 가고 싶은지, 그다음에 왜 브라이튼 약대에 가고 싶은지, 그다음에 뭐 개인적인 가치관적인 질문. 너는 팀 활동을 선호하냐, 개인 활동을 선호하느냐? 그다음에 뭐 그런 가치관들을 몇분 물어보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시나리오 퀘스천. 뭐 약국에서 뭐 약을 잘못 줬는데 너가 약국의 장이라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시나리오 퀘스천을 마지막으로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얘기를 하는데요. 줌으로 이루어지고 저는 줌으로 인터뷰를 했고요. 인터뷰를 할때 느낌이 사실은 크게 이걸로 당락을 결정짓는다라는 느낌은 아니셨어요. 좀 빨리빨리 질문을 하시고 빨리빨리 하시려는 느낌이셨고 뭐 인터뷰에서 내가 질문을 잘 대답을 잘 못한다고 해서 떨어뜨리는 것도 전혀 아니었 다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근데 이거는 모든 인터뷰가 다 그랬어요. 내가 잘못 대답을 틀리게 하거나 잘못한다고 해서 이것에서 너 감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얘가 어떤 사람인지 나랑 대화를 할수 있는지 또 약사라는 직업이 사실은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태도라든지 뭐 얘가 영어를 그래도 어느 정도 대답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기본 소양을 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답이 틀리고 맞고는 크게 중요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건 맞아야겠죠. 내가 약사를 하고 싶은데 난 개인적인 일이 너무 좋아. 난 취미도 없어. 혼자 있는 게 좋아. 이렇게 대답을 이렇게 막 사회성 떨어지는 대답을 하면 안 되고 아 나는 팀 활동 너무 잘하고 뭐팀 활동을 하면 의사랑도 협업하고 난뭐 우리 동료들이랑도 친하게 지내는 거 좋아하고 막 이런 걸해 이렇게 좀 가식적으로 대답을 하셔야 하는 건 있어요. 근데 이건 인터뷰니까 당연히 그런 대답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모였을 때왜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옆에 친구들이랑 그죠? 같이 잘 지내는 거,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 거, 뭐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얘기를 조금 아, 네, 해주세요. 맞아요. 아, 이거 아까 얘기할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EAP를 할때 살짝 얘기를 할까 말까 하셨는데 여기 카플란 관계자님 예, 계셔가지고 있어요. 혹시 예.
아, 저희는 사실 한국인들끼리 잘 지내면서 정보 공유를 좀 많이 했거든요. 뭐 투텀한 애들한테 시험 문제가 뭐 나왔다든지 뭐가 안 나왔다든지 뭐 얼마나 어려웠다든지 이런 것들을 정보 공유가 굉장히 잘돼 있어서 좀 하기가 수월했고 EAP 같은 거할 때도 사실 리딩 리스닝 문제도 조금 겹치는 문제들이 많아요. 나오다 보면 그러니까 모의 테스트를 볼때좀막 캡처를 해놓고 이제 그럼 모의 그러니까 EAP도 보기 전에 모의 테스트를 하거든요. 그럼 이제 서로 이제 모의 테스트를 볼때 이거는 잘못 봐도 되니까 일단 다 캡처를 해놓고 이제 나중에 모여서 그걸 공유를 하면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고 그걸 다 공부를 하는 거예요. 각자 문제들을. 그러면 이제 똑같은 게 나올 때가 많고 이러니까 좀더 점수 향상에 도움이 되고 하기 때문에 친구들끼리 같이 정보를 공유하고 하면은 훨씬 더 수월하게 잘할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실험 보고서 쓰는 것도 굉장히 좀 어려워하는 케이스였는데 저는 처음 쓰다 보니까 문과여서. 근데 보통 이과를 나온 친구들은 실험 보고서를 써본 경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많이 도와줬고 문제를 풀 때도 뭐 이건 이렇게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많이 도와줬고 저도 이제 뭐 EP 같은 거쓸 때는 이제 이건 이렇게 쓰는 거고 논문은 이렇게 찾는 거고 이거 이게 안 풀리면 여기서 찾아보고 이런 식으로 많이 서로 정보를 많이 교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외국 애들은 한국 애들보다 잘 몰라요. 한국 애들이 훨씬 똑똑해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 애들은 딱히 정보를 교환할 것도 없고 하지만 한국 친구들은 정보도 교환되고 잘 되기 때문에 한국인들과 잘 지내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수능 볼 정도면 뭐 어디선 다 적응할 것 같은데요. 그럼요. 한국에서 수능 볼 정도면 애들 그리고 수업 시간에 질문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한국인들이 모르면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해도 괜찮아요. 내가 모르는 건 남들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하는 거 어려워하지 마시고 질문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제가 한국 애들이랑 같이 해먹은 막 밥들이거든요. 막 이런 뭐 닭볶음탕도 해먹고 삼겹살도 구워먹고 이런 것들이 그리워질 때할수 있으니까 직접 잘 하실 수 지내시면 있는 그런 요리인 것 같아요. 지금 같이 갔던 친구들은 좀 어린 학생들도 있고 뭐 그랬잖아요. 그래서 운수학생이 주로 이렇게 맞아요. 좀 요리를 했나 보네요. 보네요. 제가 주로 하기도 했고, 그리고 어린 학생들도 와서 살다 보면 모두 다 장금이가 되니까, 하다 보면 다 늘어요. 다 해먹기 때문에. 그리고 잘 같이 지내면 이제 H마트 같은 거 온라인 주문 이용해서 한 번에 사서 배송을 시킬 수 있으니까 돈도 아낄 수 있고. H마트는 뉴물돈에 있는 한국, 그러니까 런던에 있는 한국 마켓을 얘기하는 건가요? 네네네. 그게 온라인으로도 팔거든요. 굳이 런던까지 안 가고 온라인으로 이용해도 되고 이게 온라인 좀더 싸요. 오프라인 안 시켜도 그래, 오른쪽에는 뭐 에그베네트 뭐 이렇게 레스토랑인가 이거는 보네요. 이제 근데 이건 영국의 그냥 티피컬한 잉글리시 브런치 이를 먹으러 한번 갔었거든요. 이렇게 먹고 1인당 한 25파운드 정도 나왔어요. 아, 비싸네요. 그다음에 네. 뭐지? 학생 할인이 있다고 하는데 스튜던트 빈이라는 뭐 그런 카드가 있나요? 스튜던트 빈이라는 웹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가입을 하면 제가 알기로는 레지스터를 하면은 그월 구독료를 내면은 이제 뭐 거기 스튜던트 빈이 제휴하는 뭐 프렛 뭐 여러 가지 제휴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파리바게뜨 카드처럼 뭐 이런 제휴사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다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아니면은 그냥 학생증을 가져가도 학생 할인을 해주는 곳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음식점이나 커피점 이런 데는. 그렇기 때문에 학생증을 꼭 지참을 하시고 이제 학생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은 다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막 드럭스토어 이런 데도 학생증 할인이 다 돼요. 그 모르면 스튜던트 디스카운트 어벨러블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좀 물어보는 게 하나의 좀 팁일까요? 맞아요, 영국은 맞아요. 굉장히 많이 할인을 해주거든요, 학생들은. 많이 할인해줘요. 많이 할인해주고 국제학생증도 할인해주고 한 번은 국제학생증 막안 된다고 했는데 내가 왜안 되냐 이거 국제학생증이다 다른 데도 다 된다고 했다 그래가지고 10% 할인 받은 적도 있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이 질문이 있는데, 1월 시작 파운데이션도 수업 구성이나 시험 방식은 똑같은가요? 라고 물어봤네요. 네, 1월 시작 파운데이션은 1월 시작하시면 투텀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9월부터 12월 하는 과정을 아예 안 하고 바로 1월부터 쓰리텀 하는 학생들과 똑같이 시작을 하십니다. 2월부터 바로 과학 시작하시는 거예요. 과학이랑 통계 EAP 이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1월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지금 그저 은솔학생이 얘기했던 영어라든지 에세이라든지 그리고 뭐 그저 뭐 미리 선행이라든지 일부 왜 이런 것을 좀 채워놓으면 좀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느낌은 충분히 아셨을까요? 하면서 학교에서 웬만하면 좀 붙여주려고 여러 가지 기회를 다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요. 지금 그러면 마지막 다, 예. 마지막, 이게 마지막 마지막, 이게 여행 마지막 내용은요? 페이지인데, 예. 이건 여행 갔다 온 거, 아까 말씀드린 파리 갔다 오고, 스페인 갔다 오고, 아, 중간에 바다에 빠져있는 사진은 브라이튼에서, 비치에서 수영하는 사진이에요. 이게 한 6월쯤 되면 수영을 할수 있거든요, 들어가서. 그러면 누구 저희가 딱 사진이죠? 실업 끝나고, 아, 이세 번째 있는 사진, 제가 혼자 빠져있는 사진. 그 은솔학생 사진이에요? 네네네, 저예요. 물에 들어가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추워가지고. 어, 아니, 정말요? 그 예. 6월달 되면은 다 물에 들어가 있어요. 그 저희 실험 끝나고 바로 바다 가가지고 수영하고 놀았거든요. 그래요? 바다. 우리 전 2년 네. 동안 있으면서 단한 번도 안 들어갔거든요. 너무 추워가지고. 아, 진짜요? 저 조금 춥긴 했어요. 조금 춥긴 했는데 그냥 들어가서 놀았어요. 수영하는 걸 워낙 좋아해가지고. 아, 그래요? 스트레스 심한 건거 아니에요? 아, 좀, 그래도 브라이튼 비치 왔는데 수영도 좀 해야지 하면서 이제. 근데 뭐는, 많은 사람도 수영 많이 해요. 다들 많이 하고, 선탠도 많이 하고, 이래가지고 저희도 수영하고, 그랬습니다. 여긴 그리스 두 번째 사진 위에서 두 번째 사진은 그리스의 어떤 섬인가요? 네, 아니요. 그, 아테네예요. 저희 수도로 아테네. 갔는데, 저희 이 다섯 명이 파운데이션 쓰리텀 같이 했던 친구들이거든요. 저희 다섯 명이서 쓰리텀을 했었는데, 끝나고 우리 좀 놀러 가자 해가지고 그리스 놀러 갔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그래요. 지금 이제 마지막이겠죠? 그래요. 네네네. 예. 그래요. 지금까지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 사실은 지금 이거 보면서 학생들이 그죠? 좀그 대략적인 일정 과정을 좀 확실히 좀 이해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요. 혹시 좀더뭐 이제 추가하실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뭐 마지막으로 좀 당부라든지 뭐 이런 걸 해주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영어가 일단 정말 정말 중요하고요.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공부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하고 오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왜냐면 닥치면 다 하게 되어 있고 또 통과시켜주는 게 있기 때문에 공부에 대해서는 크게 막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오실 필요가 없는데 영어 같은 경우는 좀 경각심을 갖고 오세요. 왜냐면 영어를 늘릴 수 있는 기간은 제가 볼때 파운데이션밖에 없어요. 근데 파운데이션밖에 없는데 영어가 늘리려면 이미 영어가 조금 돼 있어야 외국인들과도 어울리고 할수 있기 때문에 파운데이션에는 좀 동아리도 들고 하시면서 좀 사람들을 만나면서 영어를 늘리시는데 좀더 집중을 하시고 공부는 공부도 열심히 하시는데 어쨌든 저는 영어를 더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영어가 끝까지 발목을 잡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를 꼭 많이 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질문이 하나 있네요. 유카스로 몇곳 정도 지원하시고 오퍼 받으셨을까요? 저 유카스로 네 군데 지원했고요. 한 군데만 빼고 다 오퍼 받았습니다. 어디 했었냐면 저는 버밍엄, 킹스턴, UEA, 노팅엄 이렇게 딱네 군데 했었는데 버밍엄만 떨어지고 UEA, 킹스턴, 노팅엄 붙었었어요. 근데 UEA랑 이제 노팅엄을 저는 고민을 했었는데 UEA가 생각보다 한국인이 적고 또 도시가 너무 작고 근데 학비는 비싸고 약간 좀 계륵 같은 느낌? 학교가 막 크게 좋은 학교가 아닌데 학비는 좀 비슷하고 하니까 그럴 바에야 똑같이 학비를 낼 거면 좀 노팅엄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노팅엄을 했고 브라이튼이랑 노팅엄 중에 노팅엄을 결정한 이유는 브라이튼이 주거비가 굉장히 비싸요. 노팅엄 기숙사비가 브라이튼 기숙사비의 거의 한6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고정 비용, 기숙사 비용과 학비를 다 학비 두 개를 합쳤을 때 1년의 차이가 크게 안 났어요. 한 천만 원 정도? 아, 천만 원 많이 난다고 할 수는 있는데 사실 유학적인 입장에서 보면 1년에 천만 원은 큰게 차이가 나는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럴 거면 좀더 학교 랭킹이 높고 연구가 잘돼 있는 노팅엄을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면 저는 좀 약간 박사나 이런 걸할 생각도 있기 때문에 그럴 거면 좀 학교가 좋은 게 낫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노팅엄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요. 지금 제가 뭐 한마디를 해드리자고 하면 사실 공부 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좀 하실 텐데
부디 밸런스를 좀 유지하길 좀 추천해 드려요. 이렇게 여행 가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매주 뭐 이렇게 스포츠라든지 뭔가 그저 공부 외 거에 제가 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마련해 놓고, 우리는 단기간에 입학을 한다. 이것보다도 긴 공부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파운데이션 때 그런 습관이 좀 되어야 대학교 때 그게 유지되거든요. 대학교는 더 힘들기 때문에 파운데이션 열심히 하고 대학에서 이렇게 하지라고 하는 건 거의 잘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파운데이션 때부터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여행이라든지 취미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운동은 가장 항상 추천해 드리는 거고요. 왜 이런 식으로 좀 시간을 계획을 잡아서 아무리 바빠도 나는 이걸 한다. 왜 이런 것을 좀 해놓고 가셔야 좀 스트레스 받지 않고 또 그죠? 장기간 공부를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추천해 드리고요. 그래요. 아무튼 시간이 많이 오버되긴 했는데, 사실은 은솔 학생님 굉장히 좀 경험도 많고, 왜 그렇게 해서 사실은 그죠? 저도 굉장히 좀 도움이 됐고, 그다음에 많이 길더라도 제가 좀 요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그죠? 오늘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영상은 좀 녹화가 그죠? 좀뭐 하루 이틀 이후에 또 올려드릴 테니까 또 참조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궁금하신 부분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혹시라도 과외라든지 이런 거 필요하시면 저희 은솔 학생도 있고 좀 괜찮은 학생들이 많이 있으니까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또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